역사적인 일화족종이신데 적응하는 거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안 아프게 나와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에... 누구나 다 아프죠. 약간 네. 따끔하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약 2분간 호흡 눌러주시고요. 약간 아프시거나 부어 오르실 수 있어요. 관찰실로 이동하셔서 추가적인 이상 반응은 없는지 약 15분간 관찰하실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점을 특별히 못 느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언제 순서가 오세요? 대통령한테 어떻게 오시는지? 순서가 늦게 오시는 일을? 오늘 특별한 반응은 지금 현재 없고 평상시 컨디션하고 똑같습니다. 앉아있을 때 약간 조금 울렁거림이 있었는데 한 15분 지금 앉아있었나?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처음에는 뭐 이게 원체 이 백신에 대해서 뭐 매스컴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은 했지만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선생님이 빨리 맞으셔서 단체면 좀 생겨서 우리도 전부 다 마스크도 좀 벗고 생활도 좀 하고 가족들도 이제 서로 좀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해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싶어가지고